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 건지,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까? 지금은 너무 착한 제 자신이지만, 그 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런 불량 학생이었어요. 올해 25살. 작년 3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청담 어느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때 중국에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1 때는 학교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아원에서는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제가 입양을 가게 됐어요. 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해서 입양을 갔죠.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저희의 생활비는 고아원이랑 엄마가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용돈을 안 줬어요. 용돈 따로 주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사주고 이 정도? 그래서 용돈이 필요하니까 그 나이 때는 당연히 내가 사고 싶은 걸못 사니까 너무 뭐라 해야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 학교 들어가서도 처음엔 적응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게 한국어였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아무리 살다 보니까 한국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저랑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준 사람도 없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 이런 눈빛밖에 안 보였거든요. 교감쌤이랑 1대1로 맞서서 막 싸우고, 그리고 되게 뭔가 예의 없이 행동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수업 듣고 싶을 때도 제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나가고, 이러고 학교에서 반에서도 막 친구를 때리고, 선생님 앞에서 막 친구를 욕하고, 이런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청소년 센터에 있는 실에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고 항상 저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생일, 제가 검정고시 날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연 있는 날에도 특별히 와주시고 이런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또한 분은 제가 2009년에 캠프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버리지 못한 것을 쪽지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썼어요. 술, 담배,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적혀서 불에 태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또 가끔은 제가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울면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선생님은 저를 달래주는 것보다는 저한테 이랬어요. 너는 제가 지금 한국에 형제들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너는 부모도 없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살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너 부모님 없다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흥분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는 부모님을 꺼내니까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랬는데 전화기를 끊고 몇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 맞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대로 살면 과연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진짜 막 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말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선생님은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멘토인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케어를 받고, 지금도 고민 있으면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저한테 필요한 말을 건져가는 거죠. 선생님도 그러길 바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 아닐까. 19살 때 우연히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미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직업이. 그래서 아, 내가 저걸 하면 어떨까. 어차피 한국에 와서 그때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고 해서 공부도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미용일로 할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미용사도 뭔가 그냥 보통 미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뭐, 예를 들어, 언어를 좀더 많이 하는 거? 대학교 다니면서도 일찍 퇴근하면 아카데미 가서 영어부터 시작했어요. 영어 수업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일본어로 넘어갔어요. 거의 제가 출근 시간 아닌데도 선생님들이 전화 와서 저한테 번역을 해달라 하고, 그래서 그러면 고객들을 보고 번역해주고, 만약에 아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면 또 그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또한 번은 다른 샵에서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언어가 통하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덜 많이 자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만했던 거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연히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꾸준히 해야 뭔가 새로운 발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는 날도 거의 뭔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쉬는 날은 학생들 과외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일할 때는 그냥 일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맨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루에 일상도 아예 뒤집어졌어요. 전에는 만약에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난다 하면 지금은 6시 반 일어나서 책을 보고 목표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꿈이 있다면 저는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도전하는 것도 항상 있지만 저는 저같이 방황하는 아이들, 제가 저같이 아픈 아이들, 양아치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 제가 잘알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들어주고 얘기를 사랑을 주고 이런 멘토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저의 꿈인데 가장 큰 꿈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의 꿈을 찾고 항상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막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저보다 후배들도 당연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화이팅.